존경하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답을 얘기해 보시죠. 왜 여기 있죠? 문재인 역도를 끌어내리려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대한민국의 정부 간첩단을 이끄는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자를 끌어낼 겁니다. 한번 끌어내고 가겠습니다. 끌어내자! 대한민국을 백주 대낮에 훔친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백주 대낮에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잠탈한 자, 문재인을 국민주권의 손으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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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의미 있는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북한 근해에서 기름을 갖다가 퍼주고 있다, 팔고 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중국과 러시아 선박 약 20여 척이 1월 달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59회나 되는 이 그 기름을 북한 선박에다가 퍼주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 유엔에서 북한에는 이 석유 제품 50만 배럴까지만 수출해라 라고 했는데, 이 20여 척이 싣고서 옮긴 것이 3분의 1만 선적했다면 벌써 50만 배럴을 넘어섰다. 그리고 90%를 선적했다면 136만 배럴을 넘어섰기 때문에 3배나 넘어섰다. 이 보도가 났습니다. 이 보도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유엔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통해서 중국 배와 러시아 배가 유엔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일을 막겠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냈습니다. 이것은 곧 해상 봉쇄를 내리려고 하는 초기 단계의 조치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우리는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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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러시아가 밀무역을 통해서 페트롤륨 제품을 파는 바람에 북한이 지난 4월 중순께 이 휘발유 값과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난 휘발유 값이 14%나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뭐냐? 휘발유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상 봉쇄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공중 봉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폭격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성주 장군이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예측 못할까요? 갑니다. 시진핑이가 예측 못할까요? 문재인이가 예측 못할까요? 문재인이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계엄령 선포 관련되는 문건을 가지고, 그것도 4개월이나 지나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보고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 전쟁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저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이 군인으로서는 총수 합참의장의 비서실장을 공군준장으로 했습니다. 자, 국군에 440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이 장군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해서 충성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그 중에서 들고 일어날 장군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을 구할 장군들은 도처에 있다고 믿는데, 임종석이, 문재인이, 요놈이 그자들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이 문건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기무사 요원들한테 지령을 내려서
요 말도 안 되는 짓에 만기를 드는 장군단과 대령단을 찾아내라. 이 짓 하려고 임종석 문재인이가 이걸 던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장군 여러분,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도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원근 공군 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잘 들으시고 절대 당신들의 애국심을 표출하지 말고 죽은 듯이 문재인 이 새끼에게 충성하는, 임종석 이 새끼에게 충성하는 개 같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절대 모가지 들면 날아갑니다. 그 짓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기무사 문건을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자결제를 해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종하는 놈이 임종석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반드시 저놈들은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대한민국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끌어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끌어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8월 15일 날 광화문을 500만 명 이상이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00만 명 이상이 무장 비폭력으로 질서정연하게 청와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8월 15일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공유하고 이 꿈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옳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데도 제한테 들어오는 이 반향은 메아리 같아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저 고지가 바로 저 임대를 낼 때 마지막으로 심장 한 조각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심장 한 조각입니다. 자, 요 사람 틀거리는 심장 한 조각이 문재인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합하고 그날 8월 15일 우리 교계도 조계사도 그리고 가톨릭도 이제는 이 광장에 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대한민국은 9월달 10월달에 김성태가 한국당을 반으로 쪼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견하는 것입니다. 반으로 쪼개면 9월달 10월달에 연방제 개헌이 갑니다. 자유민주 자유가 빼버린 인민민주주의 개헌이 갑니다. 영토조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 들어간다. 이것이 날라간 개헌이 갑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은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끌어내야만 합니다. 500만 명 이상이 광화문을 메워야 됩니다. 제가 시한술 고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8월 15일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새는 날, 문재인이가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우리는 반드시 보고서야 죽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